TV조선은 미스트롯 1부터 트롯 붐을 일으키더니 미스터 트롯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트롯의 전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스트롯 2는 왜 이렇게 많은 논란에 휩싸이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고요. 그리고 전효진 탈락보다 더 끔찍한 실수가 무엇이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작된 미스트롯 1은 중장년층들에게 제대로 된 정통 트롯을 들려주면서 음악의 중심에서 은근히 소외되어 있었던 트롯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기쁨이 되었습니다. 미스트롯 1에서 얻은 자신감과 활짝 열린 트롯 붐의 기운을 타고 그 여세를 몰아 만든 미스터 트롯은 남성 도전자들의 우직한 진심과 열정, 그리고 각양각색의 다양한 개성 만점의 캐릭터와 놀라운 노래 실력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하는 트롯의 진수성찬을 맛보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미스터 트롯으로 크게 성공한 경험은 오히려 독배가 되어 이제 이보다 작은 성공에는 만족할 수 없는 괴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시청률 괴물. 그리고 오리지널 트롯 프로그램으로서 어떻게 하면 시청률이 나온다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게 된 미스트롯 2 제작진은 그 노하우를 가끔 드라마틱하게 써먹는 게 아니라 너무 심하게 남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 수준은 세계 제1 수준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시청자의 수준 또한 그렇습니다. 수준이 높은 시청자들은 화면을 그냥 고지고대로 보지 않고 행간의 의미를 읽을 줄 알고 잘못된 것에는 비판을 하는 심사위원 수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심사위원 수준이 아니라 VVIP 심사위원 수준. 미스트롯 1부터 쭉 미스터 트롯 그리고 미스트롯 2까지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TV조선 미스트롯 1부터 제작진만 발전한 게 아니라 그동안 시청자들도 더불어 발전한 것입니다. 즉 미스트롯 2 시청자들은 그들의 꼼수까지 다 알아차려버리는 수준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제작진이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부리는 다양한 기교나 꼼수가 눈에 보이고 그게 너무 과할 때 욕하는 겁니다. 미스트롯 2 제작진들이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쓰는 다양한 방법들은 대충만 살펴봐도 이 정도. 첫 번째, 타 방송사에서 이미 이름이 널리 알려진 출연자들을 데리고 와 그들의 유명세를 이용, 전유진, 김다현 등. 두 번째, 미스터트롯 탑6를 이용한 초기 시청자층 확보. 세 번째, 강력한 우승 후보에게 실험과 고난을 주었다가 다시 추가 합격으로 살리기. 네 번째, 너무 노출이 심한 옷으로 시선 끌기 및 과한 퍼포먼스. 지금의 미스트롯2는 엄밀히 말하면 정통 오디션이 아니라 예능 쪽에 더 치우친 오디션이라고 해야 오를 정도로 너무나 많은 연출이 들어갑니다.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쓰는 다양한 방법을 나무랄 수만은 없지만 너무 심하게 오디션의 본질까지 흐리게 하는 것을 시청자들은 비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수준이 평론가 이상으로 높아져 버린 시청자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스트롯2는 말이 많은 논란의 미스트롯2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하는 것이며 이런 시청자가 있기에 미스트롯2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수준 높은 시청자들이 방송을 제대로 만드는데 자기도 모르게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송사는 주식회사로 하나의 기업이라고 봐야 하지만 방송에 관련된 모든 국가적인 제반시설을 확보하는데 우리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의 지분이 상당하며 모든 방송에는 시청자들의 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KBS 등 공영방송에만 시청자의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TV조선은 왜 이렇게 시청률에 과도하게 집착할까요? 단순히 자존심 때문에? 단순히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결국은 돈입니다. 시청률에 따라 어마어마한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광고 단가가 달라지는 거죠. 시청률이 높아질수록 더 좋은 광고를 받고 더 높은 광고 단가를 받고 그놈의 돈 때문에 이렇게 높은 시청률이 나오는데도 그렇게 욕심을 내는 거죠.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는 와중에 가장 큰 실수는 진달래의 눈물까지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심합니다. 시청률 때문에 이런 짓까지. 사실 이게 5회 연속 대국민 응원투표 1위를 한 전유진을 탈락시킨 것보다 도덕적으로 더 큰 잘못이 아닐까요? 저는 설마 진달래가 하차하면서까지 이렇게 TV화면에 나오기를 원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달래의 눈물을 이용한 쪽이 어느 쪽일까요? 진달래일까요? 미스트롯2일까요? 그 눈물을 이용해서 이익을 본 쪽이 맞겠죠? 누가 이익을 보았을까요? 미스트롯2입니다. 진달래 논란과 하차는 대한민국을 통째로 뒤흔든 어마어마한 이슈였습니다. 진달래가 논란이 터지자 사과를 하며 사실임을 인정, 하차까지 결정한 후 다음 방송에 진달래가 나올 것을 뻔히 알고 있던 시청자들은 미스트롯2가 진달래를 어떻게 처리할지 상당히 궁금해했습니다.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할까? 아니면 통편집 처리를 할까? 왜냐하면 김호중 불법 도박 논란이 터졌을 때 아직 의혹 단계에 불과한 논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TV조선은 통편집이라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회사 내부 방침 때문에 그러하다며 어마어마한 도덕성을 내세웠습니다. 진달래 건은 학폭 수준이 아니라 거의 조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악 그 자체여서 미스트롯2 제작진이 편집 다 해놓은 것에서 진달래 장면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수정하려면 얼마나 개고생했을까 라고 짠한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헉! 항상 기대 이상의 놀라운 미스트롯2는 간간이 진달래의 모습을 계속 보여줬고 진달래가 속한 노경 시스터즈가 에이스전에서 홍지훈이 1등을 하며 모든 멤버가 준결승전에 올라가게 되자 진달래가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모습까지 봐야만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은 이런 방송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화면으로 정서적인 폭력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우리가 진달래가 기쁨에 겨워 날뛰는 모습까지 봐야만 했는지. 미스트롯2 제작진은 진달래가 나오는 장면을 아무 거리낌 없이 방송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출연자들이 다 같이 나오는 장면이라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고 애써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방송 말미에는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진달래의 눈물을 보여주었는데 그때부터는 진달래의 얼굴은 보여주지 않고 흐느끼는 모습만 보여주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간대를 진달래의 눈물의 하차에 시간을 쏟아부을까 이상하면서 아 미스트롯2는 진달래 학폭 논란과 하차, 이 화제성을 이용해 시청률을 올리려고 하고 있구나 깨닫게 되자 이런 것까지 이용하려고 하다니 이게 과연 정상인가? 그 와중에 진달래가 한 멘트 어차피 해봤자 통편집일 테고 이 말도 시청자들의 공분을 일으켰는데요. 진심으로 반성하는 의미에서 경연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통편집 될 것 뻔하니까 경연을 안 하는 것이라니 진달래에게서 진정한 반성과 사과의 말을 기대했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멘트를 들은 기분은 너무나 불쾌하다 못해 무방비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뺨을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 더러운 기분은? 시청자들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어려운 코로나 시대와 힘든 인생에 대한 위로와 기쁨을 얻기 위해 미스트롯2를 보고 있었는데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을 다시 보는 것도 힘들었는데 거기에 대고 어떻게 저런 멘트를 방송에 내보낼 수가 있을까요? 진달래를 두 번 욕 얻어먹게 하기 위해서? 진달래는 시청자들 향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화면에 나오기를 원치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것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렇게 방송에 내보내자고 한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그 책임자는 누구일까요? 그들은 진달래의 화제성을 시청률을 올리는 데 이용한 것이잖아요. 이용하려면 진달래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내보내 제대로 바르게 이용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건 시청자들을 모욕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시청자들에 대한 배려가 1도 없는 논란의 미스트롯2 제8회 방송이 지금까지 한 방송 중에서 최고 시청률 29.985%를 찍었는데요. 여러 가지 꼼수와 치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미스트롯은 시청률 고공행진으로 똑같은 8회 방송에 시청률 30%를 넘겼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이없는 전유진 탈락 등 여러 가지 논란으로 이제 미스트롯2를 시청하지 않겠다고 보이콧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 방송에 대해 왜 우리가 시청을 포기하고 떠나야 하나요? 시청자의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방송을 볼 권리가 있고 나쁜 방송에 대해 정당하게 비판할 권리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감시하고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료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